네, 다음 이제 변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근데 변비도 증상이 따로 있나요, 이게? 증상 뭐 종류가 있나요, 종류? 이게 좀 애매해요. 왜요? 이제 변비가 무조건 변이 딱딱하다고 해서 변비도 네. 아니고 네. 오래 변을 못 봤다고 해서 변비도 아닌데 네. 딱딱하고 오래 만성적으로 변을 잘 못 보신다. 그리고 정말 토끼똥, 염소똥처럼 동글동글하게 네. 뭉쳤다. 네. 너무 힘들다 하면은 네. 변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너무 많으세요. 많다는 게 무슨 얘기죠? 굉장히 많으세요. 환자분들이? 예, 특히 여성분들. 그 다이어트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다이어트랑 변비랑 어떤 관계인 거예요, 이게? 다이어트와 이제 잘못된 식단이 있고요. 아, 서가는 네. 식단도 있는데 여성분들은 네. 대부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아메리카노 한 잔 먹고 네. 베이글 하나 먹고 네. 그리고 출근해서 졸리면은 커피 한 잔 네, 먹고 그쵸. 이렇게 하시고 그러다가 네. 배고프면은 이제 파스타 먹고 네. 네, 퇴근할 때 뭐 피자 먹고 네. 그다음에 커피 한 잔도 마시고 네. 네, 거기에 섬유질이 거의 없습니다. 아, 변의 응계를 만드는 게 섬유질인데 네, 없고요. 네. 커피도 변비 안 좋고요. 밀가루 변비 안 좋고 장 상태 나빠지게 만듭니다. 가스만 차고 변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변비가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죠. 먹는 것도 조금밖에 안 드세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야채 채소 드시면은 네. 이제 변비가 해결됩니다. 되게 쉽거든요. 야채 채소 먹고 물 먹으면 되는데 저는 야채 채소 먹는데요. 그런데 드시는 양을 보면은 네. 이만큼 드세요. 방울토마토 한두 개. 이거 이만큼 먹어도 섬유질은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네. 하루에 섬유질 30g 먹어야 되는데 이거밖에 안 드세요. 그래서 요즘은 멘트를 바꿨어요. 네. 한 사발씩 드셔야 됩니다. 좋네요, 좋네요. 한 사발씩. 네. 냉면 한 사발 있네요, 여러분. 냉면 한 사발 드시라고 말씀드려요. 네. 실제로 저는 냉면, 한 반사발 정도 먹어요, 전 끼니마다. 뭐, 청경채라든지, 뭐, 네. 제 상추, 알배추 이렇게 먹긴 네. 하는데, 이 정도 먹으면은 변비 걸릴 일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생활 습관이 중요한데, 네 가지 보통 말씀드리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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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 사발 먹으면은 네. 얘들이 변의 덩어리가 되고요. 네. 이게 이 유익균들이 먹이가 돼요. 네네. 먹이가 되는데 여기에 유산균을 먹어주고 물 먹어서 촉촉하게 만들어주고 운동 조금 해주시면 네. 변비 안 생깁니다. 정말 안 생겨요. 네. 그럼 제가 생각하기에 변비의 네. 대표적 약이 아락실. 아락실은 그나마 낫고 네. 메이킹큐라든지 네. 비코그린, 뭐 둘코락스 네. 이제 비방한 건 아닌데 네네. 이게 장기적으로 고용량을 먹게 되면 네.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왜? 장이 안 움직일 수가 있어요. 왜? 만성적으로 먹게 되면 내성이 생깁니다. 아~ 듀코락스나 메이킹큐 많이 드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효과 좋다가 먹다 네. 보면은 반응성이 떨어지죠. 정말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네. 여기 자극시켜서 때려가지고 네.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 맨날 때려 맞다 보면은 건강해지잖아요. 신경이 손상되겠죠. 그쵸. 저항성이 생기기 때문에 알약을 두 알, 세 알, 네 알, 열 알까지 드시는 분 봤어요. 근데 이분들은 끊기도 힘들어요. 생활습관 개선도 힘들 뿐더러 그쵸. 안 먹으면 변이 안 나오시더라고요. 야. 그래서 위험한 거고 그래서 일반 의약품인데 단기간 사용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의존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병원약을 드시는 게 훨씬 차라리 좋고 네. 식습관 개선하시는 게 무조건 병행돼야 됩니다. 아니 병원약은 이게 네. 그러면은 성분이 다른 건가요? 전혀 다르죠. 이제 그 병원약 같은 경우에는 네. 원장님들이 증상을 듣고 네. 그 변비 치료제 굉장히 다양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 장에 뭐 물을 촉촉하게 해주는 거나 물을 네. 끌어당기는 그런 것도 있고요. 네네네. 그 삼투수 완화제라고 그런 것도 있고 네. 그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도 있고 네. 이 섬유질을 공급해주는 것도 있어요. 네. 아락실 같은 네네. 뭐 타전자피 성분의 제품들도 있어요. 악역 과립 네. 같은 거 네. 그런 것도 처방이 나오고 장의 운동성을 개선시켜주는 그런 약들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 같이 쓰죠. 그러면은 어떤 제품을 추천해 주세요? 추천드리는 거는 네. 일단 먹지 마시고 안 먹는 게 제일 일단? 일단은 생활습관 개선 네 가지 섬유질 먹어야 돼요? 예, 섬유질 한 사람 먹고 물 마시고 유산균 먹고 운동 조금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돼요. 대부분 돼요. 일주일 안에 됩니다. 그럼 그게 뭐 다이어트를 해도 네. 그 조금 야채 먹어주면 괜찮은 건가요? 이게? 다이어트 하실 때 야채 채소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샐러드 네. 즐겨 드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은 변상도 굉장히 좋습니다. 좋아요? 네, 좋아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과급적 안 먹는 게 좋다, 변비약은. 이렇게 정리하면 드신다고 하면 아락실 과립을 먼저 드셔보시고 아 저는 이제 중요한 여행이 있는데 네. 이게 속을 좀 비워야 된다 네. 하시면 그때 뭐 듀코락스나 네. 메이킹큐, 비크고린 조금 자극적인 거 한번 드셔서 한번 비우시고 아니면 장 청소를 한번 하시고 그렇게 네. 하시면 되십니다. 이 변비약은 이제 네. 그 변이 잘 나오도록 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반대로 이제 설사 같은 경우에는 네네. 너무 잘 나와서 이제 문제가 그렇죠. 된 거잖아요. 과한 걸 잡아줘. 그래서 이제 네. 저는 정로환을 주로 먹거든요. 아, 네네. 정로 먹는데 네네. 그러면은 이게 제 상상인데 네. 두 개 같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두 개 같이 먹으면은 네. 이제 그 양만 달라요. 정로환은 상관없어요. 변비를 먹게 되면 오히려 설사처럼 이제 변이 좀 묽게 나올 거고
이제 설사약 중에 대표적인 게 로페라마이드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네. 장의 운동성을 떨어뜨리는 건데 예. 이거를 먹고 네. 이걸 먹다 네. 배만 아파요. 아. 같이 먹으면 배만 아파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내려올지 몰라요. 이게 네. 꽉 잡혀 있어서 뚱뚱 네. 때리고 있는데 네. 설사 먹게 해서 잡고 있다. 아프겠죠. 아프다 갑자기 설사처럼 푹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다 갑자기 변비 걸리고 같이 먹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렇게 약이 좀 꼬이는 걸 방지해 주신 게 약사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제 말씀드릴 때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네. 설사 변비 둘 다 작용하는 약이 있어요. 오, 위장과 운동 조절제입니다. 네, 네. 빨리 설사 나온 거 장 운동이 빨라졌잖아요. 네. 조절해 주고 너무 느린 변비는 좀 움직여주고 장관 운동을 정상화시켜주는 약이 있습니다. 트림에프진이라는 건데 그걸 먹으면 설사든 변비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자주 처방이 나옵니다. 네. 아마 그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한 게 영양제 네. 부분일 것 같아요. 예. 영양제 워낙 뭐 TV에도 많이 나오고 네네. 뭐 하나씩 먹, 한 오픈씩 먹는다는 분도 있고 제가 그런데 네. 그래서 이제 뭐 영양제를 뭐 정말 먹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상생활에 그런 음식물 섭취로도 네네. 가능한 건지 네네. 이런 것들 한번 쭉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은 뭐 드신다고 하니까 뭐 우리가 왜 영양제를 왜 먹어야 될까요 일단? 일단은 네. 사실 네. 정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가 있어요. 네네. 영양제 먹을 필요 전혀 없다라는 네. 기준이 있고요. 그쵸. 영양제를 먹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둘 다 맞아요. 네. 네, 둘 다 맞는데 뭐냐면 네. 건강에 대한 기준이 다른 거예요. 네, 이거를 말씀하시는 네. 의사분, 약사분도 많아요. 영양제 네. 먹을 필요 없다. 네. 우리는 네. 자연 음식으로도 충분하다. 그쵸. 맞습니다. 네. 왜냐면 여기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네. 권장 섭취라는 기준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저를 비롯한 네. 영양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나 이쪽 관련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네. 먹으면 훨씬 더 우리가 건강해지고 질병 없이 여러 가지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효과까지 있으니 먹으면 무조건 좋은 거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공부를 했을 때 기준이 높은 거예요. 우리는 결핍증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먹었을 때 생기는 치료 효과와 여러 가지 건강의 유익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건강 수준을 높이 잡았을 때 활력이 넘치고 피로가 없고 뭐 여러 가지 질환이 없다 하는 걸 봤을 때는 영양제를 먹는 게 맞고요. 네. 그런데 나는 권장 섭취란 정도만 먹어서 결핍만 예방하면 돼 라고 네. 하신다면 네. 음식만 골고루 먹어도 충분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영양소의 그 여러 가지 뭐 신체 활력이라든지 이런 걸 기대하시면 안 되고 결핍증만 없습니다. 영양 결핍이 부작용만 없을 뿐 네. 건강 수준을 높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 영양제라는 거는 어떤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양제는 굉장히 범위가 네. 다양합니다. 비타민, 미네랄, 쭈루루루 있잖아요. 네. ABCD, 네. BN1, S12까지 있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이 모든 걸 통칭을 하죠. 네. 근데 대표적으로 알고 계시는 거는 종합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오메가3 같은 그쵸. 그 많이 팔리는 영양소들이 대표적인 게 10가지 정도 있어요. 그런 걸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영양제를 드시는 이유가 네. 삶의 활력 그렇죠. 에너지 이런 것 때문에 드신다는 거죠? 높은 수준의 건강을 위해서 사실 영양제를 안 먹었을 때 먹고 안 먹었을 때 네. 차이를 너무 크게 느낀 게 제 스스로예요. 제 본인입니다. 예. 저는 옛날에 이제 아버지께서 영양제를 집에 사다가 주셨을 때 저 못 모르고 이제 먹었는데 전 어릴 때 타고나게 구내염이 잘 걸리는 체질이었습니다. 그 원인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구내염이 있는데 몰랐잖아요. 알보치 발랐어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레모나 먹고 그 되게 신 비타민C 알약이 있어요. 1000ml짜리 그거 먹으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비타민 B군 제품인 것 같은데 어느 회사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거 먹으니까는 집중도 잘 되고 공부도 잘 되고 이상하네. 그때 몰랐죠. 지난번 보니까 저거 보니까 더 좋다. 네. 그리고 카신제 보니까 이번 방학 때 키가 2cm 더 컸어요. 네네. 그래서 카신제 사주세요 이렇게 했죠. 그렇게 해서 좀 일찍 접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 유산균에 대해서 많이 알려진 게 없었는데 네네. 스트레스성으로 인해서 제 만성적인 장염이 있었어요. 네네. 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네네. 부끄럽고 스트레스 그쵸. 받고 공부 안 되잖아요. 그쵸, 그쵸. 매드락이 있었어요 그때. 어디서 받아오셨는지 메디랄이 있어가지고 먹으니까 편한 거예요. 몰랐죠. 근데 그때 뭐라도 먹어봤는데 먹으니까 편해가지고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유산균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안 이루어졌을 때거든요. 먹으니까 편해가지고 나중에 알았죠. 이게 제 장내 세균총이 좋지 않다. 저는 이제 그 어머니께서 제왕절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타고난 장내 세균총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뭘 먹으면은 설사가 잘 나와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은 가스도 잘 나와요. 그래서 유산균을 먹으면 효과를 잘 느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개인적인 질환 같은 것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았다가 확 없어졌어요.
제가 스스로 가장 크게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영양제를 몇 알을 드시는 거예요? 요새는 좀 줄였어요. 네. 10개 아래로. 10개요? 사실 10개가 좀 넘긴 하는 것 같은데 네. 보통 16개 정도를 먹어요. 아, 네. 그게 뭐 우리가 흔히 보면 뭐 종합 비타민이라든지 맞습니다. 종합이 들어간 것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거 하나로 안 되나 보죠? 그거 하나로 사실상 불가능한데 네. 제가 유튜브 영상이나 그 블로그 통해서 자주 말씀드리는데 세 가지 꼭 먹어야 된다. 네네. 뭐죠 그게? 왜냐면 네. 아, 세 가지가 뭐냐면 고함량 비군이 있는 종합 비타민 네. 그리고 마그네슘 네. 오메가3. 고함량 비군이면 비타민 B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타민 네. 종합 비타민인데 네. 비타민 B의 함량이 높아야 돼요. 많이 필요하거든요. B가 뭐에 좋은 거예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네. 우리 몸의 신체를 다 돌리는 역할을 하는데 네. 그냥 쉽게 말해서 피로 회복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피로 회복.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지쳐서 힘들잖아요. 네. 근데 비타민 B랑 충분한 칼로리 식단을 이렇게 먹게 되면은 네. 에너지를 만들고 피로 물질을 빨리 없앨 수가 네,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활력이 막 올라오죠. 그래서 피로가 쉽게 없어져요. 네, 이걸 먹게 되면. 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 그냥 밥을 먹거나 뭐 네, 네. 일반 식사를 하잖아요. 네, 네. 이걸로 일단은 네.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최소 수준을 충족하는 수준이라고만 보시는 건가요? 사실은 옛날 네. 우리가 정말 못 먹고 살 때, 6.25 사변 때, 네. 풀뜯어 먹고 살 때, 그때에 네. 비해서는 훨씬 좋죠. 네. 그런데 이게 이상적인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양이 있어요. 네. 이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네. 권장 섭취량이 있습니다. 네, 네, 네. 권장하는 섭취량이에요. 네, 네. 왜 권장하냐면 이 정도 먹어야지 부작용이 네. 안 생겨, 결핍증이 안 생겨 이런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게 충분 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충분이 아니라 권장이 충분 아니다. 권장이 충분이야. 제가 이걸 강조를 했어요. 네. 왜냐하면 저도 오해를 했거든요. 아니 네, 권장 섭취란 그렇죠. 아니 권장 섭취란 100배 1000배인데 이거 먹으면 괜찮을까? 저도 의문을 가졌어요. 왜냐면 약대 교과서 과정에서 안 알려준단 말이에요. 궁금하니까 찾아왔죠. 네. 찾아보니까 좀 다른 거예요. 알고 보니까 권장 섭취량이 부작용 결핍증 예방하는 거고 이 정도면 국민 건강 유익이 평탄해지겠다. 이거죠. 옛날 기준이에요. 무슨 비타민 1mg, 2mg를 먹고 네. 피로가 회복되나요? 전혀 그쵸. 택도 없어요. 고기 먹고 막 피로 회복 없잖아요. 근데 네. 비타민 먹으니까 회복이 되잖아요. 그 차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최적 섭취량이에요. 네, 최적 섭취량이라는 건 뭐냐면 이 영양소를 섭취해서 우리가 유익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네. 함량이에요. 비타민 B군 같은 경우에는 50ml에서 100ml입니다. 권장 섭취량 50배에서 100배예요. 네. 너무 많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서 봤을 때는 먹을 필요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되고 네. 수면 쉬다 시간도 부족하고 네. 고갈되는 상황에서 영양소도 이제 식단을 정말 왕처럼 먹을 수는 네, 없잖아요. 네. 뭐 골고루 다 먹고 천천히 꼭꼭 씹어 먹고 누가 가능해요? 네. 그게 되게 어렵잖아요. 네. 영양제 먹으면 다 해결되는 거죠. 예, 그런 차이가 있죠. 아, 그럼 과잉에 대한 우려는 없나요? 과잉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권장 섭취랑 최적 섭취랑 여기 있으면 과잉이 여기 있어요. 쭉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대표적인 게 비타민 A. 그런 것들은 아예 제품에서 빼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이거를 판매를 하는 제약사라든지 건강기능식품 업체에서 더욱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거를 먹고 탈났다 책임 그쵸. 소재가 있잖아요. 그쵸, 그쵸. 일부러 보수적으로 넣어요. 대표적인 게 하나 있어요. 네. 니코틴산 아마이드라고 있습니다. 네. 비타민 B군의 하나인데 네. 위장장애 심해요. 비타민 B1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설티아민 말고 벤포티아민을 많이 쓰는데 네. 위장장애 별로 없어요. 많이 넣어도 다른 애들도. 근데 이거 위장장애 심하니까 네. 컴플레인 많은 거예요. 회사에서 이거를 100ml에서 10ml로 줄였어요. 네. 궁금하신 약사님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제약사 물어봤어요. 네. 부작용 때문에 줄였대요. 네. 거기서 먼저 알고 줄입니다. 네,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영양제 뭐 종합 비타민제 네네. 고를 때 이제 뭐가 들어는지 볼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이제 A, B, C, 뭐 1, 2 이렇게 다 써 있잖아요. 네. 그냥 빠진 거 있으면 난 별로라고 생각해서 안 골랐거든요, 일부러. 그렇게 보실 수도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건 빠졌는데, 이건 들어있는 거 빠졌네 해가지고 이 제품이 안 좋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죠. 네, 근데 그게 아닌 거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구별하기가 보통 좀 어렵죠. 그게 제약사 입장에서는 네. 네. 부작용 리스크가 있는 건 줄이고 먹고 효과 좋은 거는 많이 넣고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이제 일상 네. 뭐 음식의 섭취를 통해서 좀 네. 흔하게 섭취할 수 있는 건 좀 줄인 거고 사실 좀 어려운 거는 그렇죠. 추가하는 거네. 맞아요. 뭐 비타민 K라든지 네. 아니면 그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칼슘 말고 뭐 있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인 같은 거. 예. 예. 뼈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게 칼슘 마그네슘 네. 인이거든요. 네. 세 개가 메이저인데 네. 아니 인 들어간 영양소 보셨어요?
없어요. 칼륨 들어간 거 못 보셨어요. 왜 그러냐면 네. 칼륨이나 얘는 음식이 풍부해요. 우리가 영양소 이거 할 필요 없어요. 걔네는 네. 의미가 없는 거예요. 탄수화물 없잖아요. 네. 뭐 게이너 같은 보충제 이상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종합 비타민에 뭐 이런 거 없잖아요. 네. 단백질 보충제가 있어도 네, 네. 여기에 뭐 밥을 넣거나 이런 거 없잖아요. 네, 네. 먹으면 되니까 네, 그런 거는 이제 여기서 알아서 안 넣죠. 네. 아 그런 거 있구나. 네. 아 그러면 그 우리가 흔히 먹는 비타민 음료 중에서 뭐 네네. 비타 1000이라든지 비타 500이라든지 뭐 이런 네네. 비타민 음료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한 뭐 얼마만큼 함유가 돼 있다고 하는데 네네. 그런 것도 그냥 신경 안 써서 먹어도 상관없는 건가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네.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것 중에서 네. 대부분은 수용성이에요. 수용성 비타민은 섭취 상한량이 있는 게 있고 네. 아예 없는 것도 있어요. 먹고 필요한 만큼 흡수하고 네. 활용하고 나가버리거든요. C도 그 중에 하나인데 C는 네. 사실 뭐 2000ml까지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이걸 먹고 충분히 물만 드시면 하루에 뭐 10g 먹어도 건강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메가도주 요법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유익성을 많이 느끼는데 부작용 생기는 경우는 뭐 속쓰림 정도 말고는 크게 없어요. 수용성들은 안전하고요. 지용성도 고함량 먹는다 해도 부작용 쉽게 안 나타납니다. 아... 네, 이만큼 먹어야 됩니다. 네, 쉽지 않아요. 그 요즘 이제 식품업계 트렌드 보면은 네네. 음료수든지 어디 과자든지 네네. 프로틴이 들어갔더라고요. 요새 좋은... 많이 첨가됐더라고요. 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좋은 거예요,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격 좀 비싸서 사실 저는 먹지 않는데 그 단백질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걸 찾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네. 보고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것들은 뭐 과잉 우려 없이 그냥 먹으면 되나요? 사실 단백질의 네. 과잉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시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 네. 건강하신 분들은 사실 상한량이 거의 없고요. 체중당 보통 건장량은 1kg당 1g 정도예요. 아하. 제가 70몇 kg인데 70kg라고 네. 하면은 네. 70g을 먹어야 되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먹을 때는 1.5까지 늘릴 수가 있어요. 네. 100g 이상 먹는 네. 거죠. 네. 근데 그렇게 먹기가 쉽지 않고 대부분은 결핍이 되어 있어요. 아. 서구는 좀 과잉이고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칼로리는 좀 과잉이긴 한데 네. 단백질은 겸 조금 결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프로틴 음료가 유행하는 건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고 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먹으면 네. 좋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렇죠.